중요한데 이게 빙이 생각된 거지. 왜 빙이 생각된 거죠? 분사군이죠. inspired, inspiring이 아니라 영감이 얻어져서, 뭐에서 영감이 얻어져서? 경쟁. 경쟁한 이후에. 뭐 옆에서 경쟁한 이후에?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서 경쟁한 이후에, 그 옆에서 경쟁한 이후에 영감을 얻었어. 뭐로써? 15살 소년으로서, 15살으로서, 시드니 올림픽에. 그 이후에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는 세다가 시작했는데 뭐하기 시작했어? 착수? 세다가 시작했는데 in earnest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죠. 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맞는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서 착수한 거죠. 4년 이후에. 어디 4년 이후에? 아테네에서. 네. 다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수영장에 2시간 반을 매일 머물진 않았지. 그리고 월요일마다 원데이스,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두 배로 하는 거죠. 그죠? 단지 뭐하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그죠? 그건 그것을 하지 않았죠. 못 뛰어나지 않았어. 그것이 훌륭한 연습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죠. 그런 것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목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 세계에서. 그리고 8개의 메달.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꾸며주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네, 그래서 하면 그 8개 메달, 근데 어떤 메달? 그들이 걸었던, 뭐에? 그의 목취, 아테네에서 걸었던 8개의 메달. 그 중에 6개는 금이었는데, 그것은 보여주는데 뭘 보여준 거야? 그것의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좀 쉬운 거란 문장이네. 나를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 Everything은 단순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애정에 썼듯이 뭐니? 뭐하는 하나이죠. 뭐하는 하나. 네가 너의 마인드를, 생각을, 정신을 그것에 두는 하나. 맞죠? 그리고 네가 일과 그리고 시간을 그것에 쓰는 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펠프스가 말했던 거죠. 맞죠?